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품귀 현상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당장 23일로 예정된 유 초중고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이 사용할 마스크가 부족하진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오산시와 시민들이 직접 첫 마스크 제작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따순 마스크 프로젝트. 따스한 숨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방역복을 착용한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제작 키트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키트 안에는 설명서와 함께 마스크 원단과 고무줄, 와이어 등이 동봉돼 있습니다. 필터를 교체해 사용할 수 있는 첫 마스크입니다. 공인기관의 검사를 의뢰해 필터를 넣어 사용하면 보건용 마스크에 준하는 성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겉감과 안감을 패턴에 따라 가위로 자르고 양옆으로 와이어와 고무줄을 넣어 바느질을 하면 마스크가 완성됩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제작이 됐고요. 설명서도 너무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동영상으로 만드는 법도 다 찾아볼 수 있게 제작을 했어요. 몇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고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기능성을 다 더했어요. 코로나19 장기화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오산시가 마스크 제작 키트 보급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따순 마스크 프로젝트. 시민 모두가 따스한 숨을 나누자는 의미로 주민 스스로 마스크를 만들어 사용하고 완성된 마스크는 취약계층과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마스크 제작을 집에서라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마침 오산시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것을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또 이렇게 빨아서 쓸수 있는 거 이런 제작을 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차로 무료 보급되는 마스크 제작 키트는 15,000장분. 오산시는 평생학습 강좌 등과 연계해 따순 마스크 만드는 법을 공유하는 한편 시민봉사단을 모집해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 마스크 제작 키트와는 별개로 초중고 개학일에 맞춰 필터 교체용 기능성 원단의 마스크를 제작해 1인당 2매씩 총 6만 2천장을 배부한다는 계획입니다. 개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3만여 명의 아이들을 필터도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마스크를 1인 2매씩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많은 시민들이 우리 함께 하자는 동참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명 따순 마스크 제작인데요. 각 학교의 시민 운동으로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마스크 제작을 지원하겠고요. 아마 개학 전에 많이 만들어지면 취약계층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곳에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산시는 13일부터 2주간 오산시청 로비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따순 마스크 제작 교육 및 키트 배부에 나설 계획입니다. OSTV 양하나입니다.